제가 이렇게 나가수에서 불렀던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때가 이렇게 막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와, 그때 그 기분. 사실 나는 가수다를 처음에 이렇게 나가려고 생각을 했을 때 없잖아 두려운 마음들도 있었어요. 내가 나가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단지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게 뭐 노래를 막 잘하고 막 이러는 거를 떠나서 나가수라는 그 무대는 제가 느끼기에 노래를 잘한다는 것보다는 얼마만큼 감동을 주느냐의 어떤 무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도전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요. 정말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들의 마음을 더 많이 보려 하지 않고 도닥거려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어떤 관념들에 대해서 더 많이 강요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전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소영아 너는 희망을 노래해라. 꿈을 노래해라. 나는 네가 그런 희망과 꿈을 노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나가수에 나가서도 진짜 이렇게 이걸 통해서 좀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고 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나가수 무대에서도 이렇게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섰던 것 같아요. 근데 꿈에 가장 그러니까 꿈보다 앞서는 개념이 있다면 전 그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꿈이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랑을 머금고 있지 않으면 꿈은 야망이 되고 욕심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꿈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뜨거운 가슴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이 꿈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정말 시시할 것 같아요. 나만을 위한 꿈, 나만을 위해서 그 꿈을 위해서 산다? 정말 시시할 것 같아요. 전 재미없는 건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재미가 없어요. 그 꿈을 이루고 나서 뭐 할 겁니까? 그걸 함께 나눌 사람들이 없다면 그 꿈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깊은 어떤 그 사랑을 전해주지 못한다면 이게 과연 나에게 보람 있어 라고 얘기할 만한 어떤 꿈이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꿈을 꿀 때 항상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꿈을 꾸기 시작해요. 내가 이걸 해서 반드시 뭔가 이걸 통해서 진짜 더 아름다운 일들이 생겨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나보다 더 멋진 사람들, 나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서 어떤 더 예쁜 세상을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참 제가 15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실 15년 전에 제가 20살 때 아주 어릴 때 제가 그랬었어요. 저는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다녔어요.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을 할 겁니다. 노래를 할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아이고 웃기고 있네. 막 속으로 사람들이 한국이나 잘해라 막 이렇게. 근데 15년 동안 전 세계 50개국을 넘게 다녔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다른 사람들이 결코 경험해 볼 수 없는 그 소중한 경험들을 제 청춘에, 제 인생에 가장 젊었을 때, 아름다울 때, 그때 경험하고 그때 가장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달라스 쪽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달라스 쪽에 어떤 청년이었는데 19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분이 이제 우리 콘서트에 오셨었다가 이제 그 1년 후에 이제 그 여자분이 또 그 달라스를 1년 후에 갔었는데 그 달라스에 또 그 여자분이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막 간청을 하세요. 이렇게 그 집회가 끝나고서 그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우리 집에 와서 한 번만 식사를 해달라고 너무 간곡하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그분, 그 여자분 집에 가서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언니 사실은 제가 작년에 언니 콘서트를 갈 때 친구 손에 이끌려서 갔었는데요. 그때 제가 자살을 하려고 생각 중이었었습니다. 저는 자살을 하고 싶었고 아무런 꿈이 없었고 희망이 없었고 저에게는 정말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언니의 그 콘서트를 가고 나서 제가 그때 꿈을 다시 가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을 언니 콘서트에 또 끌고 갔었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누가 나 살렸구나. 내가 이래서 노래를 하지. 내가 이래서 이 짓을 하지. 저는 TV에서 제 모습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꼭 무슨 예수님을 믿고 뭐 교회를 다니고 이런 걸 떠나서 그렇게 꿈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을 제가 TV에 나와서 노래 하나를 부르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그래서 그분들도 그 자신만의 위대함을 깨닫고 여러분들을 위대하세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눈을 떠서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깨달아주셔야 돼요.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맨날 교회에서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신화 속에 나오는 헤라클레스나 뭐 정말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화적인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화가 되어 있고 살아있는 신화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곡으로 이 토크를 마무리하면서 네, 저는 사랑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사랑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요. 제가 나는 가수다 때 처음으로 첫 무대에 나와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I have nothing 이라는 노래인데요. 달달달달 떨면서 했던 노래예요. I have nothing 보내드릴게요.